샬롬 언니 일상의 신원입니다. 반가워 여러분. 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오늘은 게다가 원 브랜드 메이크업으로 준비했어요. 특별히 비레디에서 또 좋은 선물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요 몇 달간 매일같이 하고 있는 데일리 메이크업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허니일상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파격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얼른 이 페인 꼬라지를 좀 탈출하기 위해서 씻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네, 여러분, 저는 씻고 왔습니다. 메이크업을 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스킨케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품을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요, 비레디 UV 디펜스 선베이스 프레쉬 포 히어로즈 제품입니다. 이 제품이 화해 어플에서 주의 성분 0이 나왔을 만큼 예민한 피부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좀 더위를 많이 타요. 그래서 좀 여름이 되면서 좀 피부도 좀 예민해졌는데 사용을 해도 큰 부담이 없이 되게 좋더라고요. 제가 이 제품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크림을 바르면 사실 백탁현 현상이 심할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백탁이나 번들거림이 없어서 그런 거 싫어하는 분들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내 피부같이 표현이 잘 돼가지고 써보시면 알 거예요. 요즘 같은 날 선크림 안 바르면 큰일 납니다, 남자분들. 귀찮다고 선크림 안 바르신 분들 있는데 꼭 바르셔야 돼요. 게다가 이거를 발라주면은 메이크업이 잘 먹는 딱 촉촉한 피부가 돼요. 아까 제가 크림이나 이렇게 두껍게 안 바른다 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도 이거예요. 나갈 때 막 크림까지 바르면 오히려 부담스럽더라고요. 진짜 다 바르고 났을 때에도 촉촉하고 그냥 백탁도 없고 번들거림도 없어요. 혹시 메이크업 하실 때마다 속건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있다면 이거 발라주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저는 바로 쿠션을 해줍니다. 비레디 마그네틱 피팅 쿠션 포 히어로즈 첫 번째 1호 쿠션을 저는 써줍니다. 저한테 맞는 색깔을 찾아보기 위해서 저도 색깔을 다 써봤거든요. 다 사용해보면서 느꼈던 건데 이번에 비레디 쿠션들이 진짜 남자분들이 고민하는 누런 피부 아니면 약간 또 어떤 분들 붉은기가 도는 피부 다 상관없이 정말 예쁘게 피부 표현을 해준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피부톤이 어둡지가 않은 편이고 또 밝은 거를 선호하는 편이라 1호를 쓰는데 대부분의 남자분들은 아마 2호나 3호를 좀 무난하게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 날이 더워지면서 그런지 뾰루지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뾰루지 자극들이 보일 거예요, 그쵸? 좀 고민이었는데 진짜 이게 신기한 게 이게 사라져. 여러분들 내가 이걸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 진짜 밀착력도 좋고 마스크를 써도 묻어나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러려면은 두껍게 발라야 되고 커버력이 좋으려면은 굉장히 그 묻어남이 심하단 말이에요. 지속력도 떨어지고. 근데 이 제품은 진짜 지속력이 좋아요. 제가 딱 생각했어요. 그렇더라고요. 남자분들이 요즘 메이크업을 많이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밖에서 우리가 이 쿠션을 두드리고 있는 거를 또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이게 안성맞춤이겠다 싶은 게 수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지속력이 너무 좋으니까 수정을 할 필요가 많이 없더라고요. 게다가 남자분들 모공이나 또 블랙헤드 때문에 고민이 많잖아요. 근데 그 커버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사실 블랙헤드 관리를 하긴 하는데 완벽하게 없애기가 쉽지 않아서 항상 고민인데 요즘 진짜 자신감 있게 마스크를 벗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커버 진짜 잘 돼서 내가 이번에 이 비레디에서 협찬을 받기는 했지만 제가 원래 비레디를 좋아했거든요. 작년 1년간 남성 메이크업 부문 1위를 했었대요. 전 몰랐는데 근데 아 괜히 했던 게 아니구나 싶어요. 그런데 그 비레디가 아 진짜 더 강력하게 돌아왔구나 느껴지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마스크 진짜 안 묻어나나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다려봐요. 겉면을 한번 찍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방금 했잖아요, 쿠션을. 근데 진짜로요, 이렇게 했을 때 보여요? 안 묻어나요. 진짜 하나도 안 묻어나요. 그만큼 이게 얼굴에 밀착도 잘 된다라는 증거라서 진짜 대박이에요. 제가 이따가 또 지속력이 얼마나 좋은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가거든요. 그래서 이따 예배 끝나고 그때 제 얼굴 상태가 어떤지 지속력까지 한번 체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 아까부터 화장하고 한 5시간 정도 지난 후고요. 밤 9시요. 지속력 보여주려고요. 수정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마스크에도 안 묻은 거 보여줘. 레전드.
얼굴 쿠션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것도 진짜 너무 좋아하는 제품인데 비레디 풋 무드업 음영 아이 팔레트 포 히어로즈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동안 원래 눈 화장을 하지 않았어요. 내 마지막 자존심 약간 이런 것도 있었고 사실 그것도 그건데 사실 어려워서 너무 과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건 좀 아닌데? 싶어질까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아이 메이크업을 안 했었는데 정말 저처럼 아이 메이크업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제품이 잘 나왔더라고요. 이 네 가지 색깔을 저는 다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이 베이글보이 컬러로 저는 애교살이랑 코 음영을 주고 있어요. 이 얇은 브러쉬 부분으로 끝을 이렇게 찍어줘요. 그리고 눈을 이렇게 섬찍하게 떠줍니다. 그러면 애교살 라인을 뜨죠. 애교살 라인을 그 밑으로. 이게 너무 밑으로 하면 다크서클처럼 되니까 딱 그대로. 그러면은 왼쪽에 애교살이 하나 생긴 게 보일 거예요. 오른쪽에도 애교살을 그려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번 그려주고 끝에는 손으로 한번 이렇게 스머지를 시켜줘요. 좀 자연스러울 수 있도록. 브레이브블 컬러도 눈꼬리 쪽에다가 발라줍니다. 눈꼬리 아래 부분 있죠? 이 아래 부분에다가 이거를 좀 이렇게 그러면은 좀 눈이 조금 더 커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진짜 티 안 나게 뭔가 분위기가 생겨요. 이거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고 안 하고가 확실히 차이가 나가지고 저는 요즘 진짜 나갈 때마다 필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머슬 브라운에다가 눈 꼬리를 채워줍니다. 여기 저 같은 경우에는 눈 옆에 이렇게 갈라져 있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다가 좀 채워줘요. 제가 원래도 눈이 좀 양옆으로 좀 긴 편인데 더 길어 보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빨간색 컬러도 살짝 써주는데 이것도 눈 아래랑 끝부분 여기쯤에다가 살짝 추가를 해줘서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약간 도화살 느낌 있죠? 약간 그런 느낌 살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을 해주고요. 이 반대편 브러쉬로 아까 처음에 발라줬던 베이글보이 컬러 있죠? 애교살 그려줬던 이 컬러를 이렇게 묻혀주고 한번 저는 손바닥에 털어줘요. 그리고 코 이제 쉐딩하는데 항상 인상을 쓰고 코 라인이 생기죠. 여기에다가 그대로 저 같은 경우는 위쪽 위주로 해주고 그 아래는 그냥 쓸어내리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식으로 코 쪽에 남아있는 거를 최대한 분산시켜줘서 눈 쪽까지 눈두덩이까지 자연스럽게 음영을 줍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이게 지금 내 얼굴에 있어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각 컬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컬러감을 확실하게 보여드리려고 진하게 바른 건데요. 여기 끝에 부분이 있죠. 이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눈에 발랐을 때 이 정도 음영이 여러분들한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입문자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컬러라서 여러분들도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머리도 꾸미고 옷도 갈아입고 애프터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메이크업 영상 어렵지 않으셨죠? 아마 어떤 분들도 누가 하더라도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비레디 브랜드와 함께 원브랜드 메이크업을 한번 처음으로 도전을 해봤었는데요. 워낙 비레디 제품들 자체가 남성분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 보니까 너무 저도 만족스럽게 메이크업을 했고 또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허니일상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원래 평소 브랜드 자체에서는 30%밖에 할인을 안 했대요. 근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대 할인율로 가져왔습니다. 할인율은 여기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피팅 쿠션들은 원래 소비자가가 48,000원인데 29,000원으로 할인율 40%, 또 아이 팔레트와 또 선베이스 프레쉬, 선베이스는 50%, 대박이죠. 무려 50%나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만나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의 5만원 상당의 쿠션과 리필 세트를 3만원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여러분들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혹시 여러분들이 쿠션을 선택하실 때 컬러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실까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자세하게 색상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요. 만약에 저와 비슷한 톤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저보다 조금 더 밝은 피부 톤을 지니고 계신 분들은 1호가 적당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호 쿠션은요, 어느 정도 피부가 밝으신 편의 분들이라면 2호 톤을 추천을 드리고, 평범한 피부 톤을 갖고 계시다면 제일 무난한 3호를 추천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가 피부가 좀 어두운 편이다 그러면은 4호를 추천드리고요, 29호 이상의 호수를 쓰시는 분들은 5호 쿠션을 사용하시면 아마 딱 맞지 않을까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비레디 브랜드와 함께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요즘 최근 한 두 달간 비레디 제품만 사용하면서 정말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을 만한 제품이다 라고 확신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이번 여름철을 또 앞두고 또 이제 메이크업 제품을 어떤 거를 사실지 고민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특가 놓치지 마시고 꼭 할인된 가격으로 많이 많이들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영상이 또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일상을 넘어 함께 할 수 있다면 우리 좀 더 가까워질 것 같아. 그러니까 구독 좀 해.